목소리 명품 발라더 임창정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제 만나도 반가운 이 남자 오늘의 주인공 임창정 씨입니다. 워낙 뭐 요리왕 창정님이시니까 기대가 더 됩니다. 아, 제가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 해서 제가 먹고 제가 감탄하는 걸 이 세상에서 참기. 아, 주변 사람들 주지는 않고. 아, 진짜 제가 먹어야 돼. 오늘은 그럼 어떤 요리 준비하셨어요? 오늘 저는 처음 본. 갑자기 춤을 추세요? 난 춤이 멎어버렸었지. 전어 요리. 가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수와 음식이 만났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전어 3종 세트. 빰! 임창정과 함께하는 맛있는 토크, 푸겐톡 시작합니다. 음식 원래 잘하죠. 이 전어가 있어요. 잘하시더라고요. 이 전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노래 잘하네요. 천스 먼저 전어회 청결이 먼저가 돼야 돼. 청결이 청결하게. 어느 분? 아, 기철 씨. 여기 기철 씨. 아, 네, 기철 씨. 아, 기철 씨. 예. 네. 아, 기철 씨가 두 번째 있었는데 예, 걸렸네요. 여기 다 전 씨고요. 예, 예. 기철 씨 반가워요. 기철 씨, 기철 씨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원래 이제 전어는 회 먹기가 정말 편해요. 왜냐하면 뼈까지 그냥 통째로 그럼요. 이렇게 먹는 회이기 때문에. 어, 칼질 되게 잘하시는데요? 아, 잘하는 척 하는 거예요. 아, 연기가 가능한 겁니까? 네, 이거 연기 가능한 거예요. 아, 타고난 연기자시라 역시. 그래서 초고추장이라기보다도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먹는 거야. 통으로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먹는 거라니까? 먹는 거라니까? 형이 한 거 아니야. 성민아, 형. 괜찮아. 응? 이거 온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는데? 맛있다. 맛있네요. 맛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맛있네요. 뭔 거야? 근데 회에는 또. 아, 이거 공공방송이니까 내가 해볼게요. 넣어주세요. 자, 이제 질문 좀 해줘. 나 질문. 저희가 나오셨으니까 하그사 얘기를 하고 가야죠. 그렇죠, 하그사 얘기를. 허기사. 안 하면 안 되지 또. 나오자마자 뭐, 이번 차도 옳긴 했어요. 네. 예전에 뭐 이제 순이야 연연하지 않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울었다 그러시던데? 응. 양파 까다가. 아, 그때도 요리 중이셨군요. 네.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감사하다고. 양파를 까는데 막 1위를 하더라고. 아, 마침 타이밍이 정확하게. 이번에 제주도에서 만든 첫 번째 앨범이신 거죠? 제주도에다가 작업실 만들어 놓고 새로운 환경에서 만든 첫 노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집착이 가죠. 아니, 애착이 가죠. 집착이 많이 되죠. 네. KBS에서 뭘 되게 많이 하셨죠? 저는 워낙 많이 하셨어요. 주로 이제 KBS 맨이라고 해도 될 만큼 그러니까요. KBS에서 많이 했죠. 드라마, 뭐 예능, 가요 톱10 뭐 많이 하셨죠. 슈퍼선데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MC를 했을 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MC를 못하는데 나를 MC로 썼어? 되게 못하는데 그만큼 KBS에서 저를 아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KBS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거예요. 아. 네. MBC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면 섭섭한 이 장면 여러분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정말 재밌었어요. 따르르 따르르 귀찮으세요. 거기로 나갑니다. 저기 가는 와 슈퍼선데이 그때 금천땡네 사람들을 하면서 갑자기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을 해주셔갖고 제가 좀 유명세를 좀 탔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을 알게 된 게 방송이 되고 그 다음 주였었어요. 그 다음 주에 첫 방송이 되고.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순대국 먹으러 별관에서 이제 순대국집 있거든요.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처음 겪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여고생들한테 빡 둘러싸여져갖고 임창정이다! 와, 임창정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꼬집고 막 와, 만지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를 내가 왜? 그 금천땡 사람들에서 내가 뭐 멋있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재밌게 웃기게 나오셨는데 뭐 이러고 나오면 바보 막 이렇게 맞아. 좀 동네 바보로 나오잖아 아저씨로. 그렇죠. 얘네들이 왜 아저씨를 좋아하지? 그날 그 대표님하고 저 키워주시는 네. 대표님하고 진짜 숙소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 펑펑 울었어. 그렇겠다. 예. 그리고 슈퍼선데이가 저에게는 정말 은인인 예능이죠. 네. 사실 뭐 그때부터 좋아해주는 우리
빠빠라기 분들을 얘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아, 그럼요. 네. 이제는 뭐 곡 나오면은 거의 친구처럼 지내는 팬분들한테 노래도 들려주고 하신다고. 아, 그럼요, 그럼요. 저희 매장으로 이렇게 와요. 네. 아이들 들쳐 메고. 그래갖고 같이 사는 얘기 하면서 소주 한잔 먹고, 좀 이렇게 많이 서비스 줄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등을 치죠. 왜? 팬이니까. 팬이니까, 예. 예전에는 제가 앨범이 이제 출시가 돼야지만 들으실 수 있었다면 그쵸. 지금은 제가 먼저 데모부터 들려줘요. 오. 그래서 이번 노래도 우리 친구들이 거의 뽑아준 거나 마찬가지야. 어떤 느낌이냐면 다 들어보고 나는 1번 노래방이 더 좋다. 그치만 타이틀은 3번이 해야 된다. 대중성을 갖고 춘희의 연연 안 하는데. 네. 연연하지 않지만 연연은 전혀 안 하지만 네. 연연 안 하는데? 안 하는데? 걔네들은 속물이더라고요. 아, 나는 아니고? 나는 아니야. 아니, 그나마 잘 어울려요. 전어구이! 보기만 해도 군침 넘어가는 비주얼이죠. 네, 저희는 또 이제 전어를 요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살짝 꺼내셨지만 또 전어하면은 소주를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이 전어 소주 없이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매일 드시나요, 그럼? 아니, 일주일에 8번. 그 아마 요번에 아마 술을 좀 대국민적으로 제가 한번 끊는다는 약속을 한번 이 연예가족 중계를 통해서 예,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네. 담배도 요즘, 끊으시고 이제. 담배 끊은 지는 한 5년 됐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11월 24일부터 이제 콘서트 시작이거든요. 아. 중간에 홍보가 장난이 아닌데요? 네, 콘서트 시작인데 한 달 전서부터 금주 들어가요. 근데 아까 부르셔도 제가 살짝 따라 불러봤지만 아시다시피 임창정 씨 노래는 거의 뭐 애창곡이지만 통곡의 벽으로 불리거든요. 근데 뭐 본인 노래 중에서 이건 진짜 내 곡이지만 너무 힘들다 라는 곡 있으세요? 너무너무너무 어렵다. 얼마 전에 내가 저지른 사랑. 네, 그 진짜 제목대로 내가 저지른 작곡이 임창정이에요. 본인이 친 거잖아요. 네. 그 쓰실 때는 모르셨어요? 쓸 때는 끊어서 부르니까 노래를. 근데 지금 이제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 노래는 네. 원키로는 저도 지금 라이브가 완창이 안 돼요. 솔직히 이실직고 하는데 네. 네. 완창이 안 돼요. 네. 네. 어떻게 하면 좀 잘 부를 수 있을까요? 과연 제발. 여자는 남자 키로, 남자는 여자 키로. 그러니까 키를 낮추고 낮추는 거죠. 반대로. 네, 네. 그러면은 쉽게 부를 수 있어요. 아, 본인도 노래방 가면 그렇게 부르세요? 저는 한 키에서 한 키 정도 낮췄어요. 낮춰서. 예, 예, 예. 저 꿀값 안 떨어요. 아, 녹음할 때는 끊어서 녹음하니까. 그러니까, 예, 완창하려면 네. 낮춰서 부르는 게 예, 잘난 체 안 해요. 여보세요. 노래는 기가 막히십니다. 거기 잘 고지니 여보세요 왜 말 안 하니 죽었으니까요 굽고 있니 내가 오랜만이라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가을 분위기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음식에 임창정 표 라이브까지 완벽한 콜라보레이션 아닌가요? 처음인데 찾아 열심히 인터뷰해 주셨네요, 정말. 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제 노래를 원하는 그 한 분이 남으실 때까지 열심히 창작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보기 좋아요. 너무 아, 일집 잘하네요. 지금까지 가을밤을 흠뻑 취하게 한 후대석이었습니다.